우리가 그 의식적으로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우리의 그 미래가 이제 어두워지는 거죠. 이것은 그 융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생각, 그리고 희망적인 생각, 이것을 의식적으로 품는, 갖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. 습관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, 쉽게 얘기하면. 그러면 우리의 그 미래가 밝아지는 거예요. 그런데 보통 우리는 이런 훈련을 안 한다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무의식의 그 부정적인 것들, 그런 것들이 나도 모르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. 각인이 되는 거죠. 그러다 보면 거의 쌓여가지고 이제 내 미래가 이제 좀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. 융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